1985년 9월 24일이요. 이름은 진예솔. 2년 전부터 운이 치고 넘치고 있으니까 그 친구 지금 좀 안 좋을걸? 아, 그래요? 관제도 들어와 있을 거고. 어, 맞아요. 지금 음주운전. 그냥 꺾여질 것 같아. 글쎄, 뭐 음주운전이라는 게 사고가 자기 혼자만 났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걸로 해서 남을 갖다 해할 수도 있으니까. 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. 배우나 연기자들, 공인들이. 빛이 그렇게 없던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시들어가지 않을까. 이걸로 인해서 아마 더 데미지가 연기자로서 클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상실이 되는 것 같이 보여져. 그리고 또 그 친구의 개인적인 우리가 성주운이라고 하지 대운, 대운에서도 치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많이 힘들 것 같아. 이런 분들이 구설해야 되는 거예요? 정말 그렇지. 이런 식으로 좀 운 좀 받았으면 이런 일까지 터지지는 않겠지. 그게 안 좋은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발복이 됐을 건데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. 이번 계기가 아마 연기자로서는 치명타가 될 것 같고 다른 쪽을 서서히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.